네, 이처럼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경북에서도 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김영길 과장과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과장님, 역학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우리 도내 현재 23일 우리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도내에는 4개 시군에서 4분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맞은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검사한 뭐 확인한 결과로는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진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검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안의 부검은 미정된 상태고요. 조금 더 부검 결과라든지 또 기저질환에 대한 이런 역학관계를 좀더 조사를 해야만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경북에서는 접종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리 경북 도내에 10월 22일 13시 현재 기준으로 볼때 접종 대상자는 약 109만 명으로 됩니다. 109만 명 중에 53만 4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49%의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생후 6개월에서 12세 이하는 16만 8천 명 정도가 접종하여 68%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7만 7천 명이 접종을 해서 약 58%, 임신부는 3,780명이 접종해서 26%, 가장 관심이 많은 62세 이상 어르신은 지난 19일부터 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약 70만 명 대상자분 중에 28만 3천여 분이 접종을 해서 약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꽤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이중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상 반응이 확인된 분이 있나요? 예, 현재 우리 그네 분이 사망 사고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 우리 동일 의료기관 동일 제조번호에 대한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은 분이 총네 분에 대해서 347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결과 현재까지는 더 이상의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의 이상 반응을 보이는 분은 없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요. 잇따른 사망 소식으로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중단하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독감 백신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에서나 보건소에서나 의료기관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도민 역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서는 백신 접종은 국가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듯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일부 시군에서는 일시 중단을 권고하는 시군이 한두개 시군 정도가 있습니다. 포항에 예를 들면 10월 29일까지 일시 중단을 좀 의료기관에 권고를 한 상태고요. 또 영주시에서도 민간 의료기관 45개 병의원 중에 잠시 일시 중단하는 곳이 한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에서도 개인 의원 1개소에서 일주일간 일시 중단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예정대로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속 접종을 하고 있군요. 그럼 도 차원에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이렇게 이틀 만에 네 분의 이런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의심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서 안전한 독감 예방 접종을 안내를 실시하였고요. 또 23개 시군에 독감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1,436개에 대해서 예방접종 과정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 의사회와 병원협회,
이런 걸 비롯해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안전한 독감 예방 접종을 또 추가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 이상 반응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안전한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우리 독감 예방 접종은 안전한 예방 접종이 되어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 시에 주의할 사항으로는 예방 접종 전에는 반드시 자기 몸이 건강 상태가 좋은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 다니던 병원에서 사전 예약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을 받을 때는 가급적 낮 시간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생활화 하시고 또 예진표에 대해서 꼼꼼한 예진표를 작성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뇨나 혈압 등의 기저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을 받은 후에는 병원 대기실에서 한 15분에서 30분간 몸 상태를 관찰을 해 주시고 접종 당일에는 술이라든지 무리한 운동을 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접종 후 2 내지 3일간은 몸 상태를 스스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때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김영길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